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 이렇게 앞에 이렇게 놓인 스트레토 카르푸스, 엄청 이름이 어렵죠? 랑삭소롱 꽃이 아주 비슷하게 생겼죠? 이게 두 개가 나란히 이렇게 펴가지고 제가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. 이 아이. 천사님이 주신 선물인데, 저희 집에 제가 분갈이 했어요. 이 풀분이지만, 요 조금 넉넉한 분으로 분갈이 했는데, 여기는 꽃 진자리고요. 혹시나 저도 시가 되려나 해서 안 잘랐습니다. 이렇게. 제가 그리고 입장이 이렇게 길잖아요. 이렇게 길어요. 그래서 이렇게 독특한 아이랍니다. 그래서 제가 이 분갈이 하면서 제가 입장, 긴 입장 두 개를 잘라가지고, 옆에서 잘랐어요. 이렇게 잘라가지고, 제가 물꽂이를 한번 해본다고 시도를 해봤습니다. 그게 거의 한달 가까이는 되지 않았나 싶어요. 그 영상을 확인해봐야 되겠는데. 그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소주컵이랑 이렇게 긴 잎을 이렇게 잘랐어요. 이렇게 긴 잎을 이렇게 세 등분 이렇게 잘라서 제가 꽂았거든요. 그랬더니 이렇게 보이시려나 모르겠어요. 보이죠? 여기에 뿌리 나온 거. 얘가 이렇게 물꽂이 상태에서 어떻게 변할지 저는 몰라요. 얘를 안 키워봤기 처음 키워보고 있기 때문에. 그렇지만 이렇게 뿌리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. 이렇게. 보세요. 뿌리 나오는 거 보이죠?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잘랐어요. 잘라서 이렇게 담궜는데 이렇게 뿌리가 나오고 있어요. 어머나, 어머나, 여기 구멍이 났어요. 구멍이 뻥 뚫렸네요. 이게 뿌리 나오는 거 보이죠? 제가 이 페트병이랑 작은 페트병이랑 이 소주잔 두 군데 제가 담아봤어요. 근데 이 소주잔에 있는 아이들이 뿌리가 더잘 나온 것 같아요. 물론 저는 물을 많이 담지 않습니다. 물꽂이 할 때. 엉덩이 당길 정도만 담습니다. 마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물 깊이를 조절하지만 이렇게 마디가 없이 그냥 물꽂이 하는 애들은 엉덩이 여기 끝에 닿을 듯말 듯하게 저는 그 정도로 물 유지를 하거든요. 지금 물을 많이 안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? 그냥 엉덩이 담길 정도만 했어요. 이렇게 물꽂이에 해서 뿌리가 나온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기쁘고요. 이렇게 이런 모양을 가진 애들 함께 구경시켜 드릴게요. 이 아이가 삭소롬에, 저희 집에 온 삭소롬의 최초 모주랍니다. 여기 삽목 한 자리가 막 보이죠? 제가 얘가 좀 힘들어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최근에 분갈이 했는데 이렇게 또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삽목해서 키우고 있는 애들 또 보여드릴게요. 이 아이는 삽목해서 키운 아이예요. 이렇게 풍성하게. 어머, 꽃이 떨어졌네요. 이렇게 옆에다 막 꽃이 떨어지고 있습니다. 이렇게 꽃이 아직 싱싱한데 옆에 부딪혀서 떨어졌어요. 이렇게. 꽃이 이렇게 피어나고 있습니다. 얘도 꽃이 많이 달렸어요. 주릉주릉 달렸었는데 제가 또 여기에서 또 삽목을 했죠. 10개를 했는데 10개 전부 다 성공을 했습니다. 빨래 건조대에 지금 걸려 있어요. 아주 햇빛도 살짝이 비칠 듯말 듯한 그런 환경입니다. 통풍은 잘 됩니다. 제가 항상 창문을 개방해 놓고 살고 있거든요. 그리고 여기 이 실내 쪽으로 걸어놓은 미니 거리대 아래쪽으로 제가 얘들을, 삽목둥이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. 그 중에 지금 10개 중에 한 개는 제주도로 시집 보냈습니다. 제가 일전에 제주도 여행 갈때 제가 선물로 갖다 줬었죠. 꽃핀 아이 하나 갖다 줬었는데, 이 아이가 또 꽃을 피우기 시작했네요. 얘는 꽃이 두 개가 피네요, 두 개가. 이렇게 삽목이들이 자리 잡아서 꽃대에 올려주니까 너무 기뻐요. 원래 이 끝쪽에서 꽃들이 다 올라오기 때문에
얘한테서 삽목을 했기 때문에 요 얘들은 자라야지만 꽃이 달리겠죠. 그래서 지금 꽃이 하나하나 또 달리기 시작합니다. 굉장히 풍성했던 꽃이었는데 제가 삽목한다고 이렇게 만들었던. 그래도 지금 꽃이 막 피어나고 있습니다. 지금 요 아이도 꽃이 두 개나 나오네요. 이렇게 삽목둥이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여기도 꽃대가 달리고 삽목둥이들이 다 꽃을 물고 나오네요. 지금 현재로 잘 자리 잡아가지고. 물 관리는요, 이거 분이 작기 때문에 제 겉흙이 마르면 항상 저는 뭐 하루에 한번더 주고, 그냥 겉흙이 좀 말랐다 싶으면 제가 물을 그냥 그냥 제 편할 대로 주고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잘 자라서 꽃대를 올려주고 있네요. 스크랩토 카르푸스 스카프 제가 또잘 자라고 있다는 얘기 드리면서 또 싹스러움도 같이 보여드렸습니다. 꽃이 아주 흡사하죠. 이렇게 생긴 꽃 모양이 아주 비슷해요. 그렇게 생육 환경도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. 제 생각에 통풍 잘 되고 배수 잘 되고 반그늘에서도 아주 잘 자라는 그런 아이들 같아요. 오늘도 이렇게 예쁜 꽃 함께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